드릴로 벽에 구멍을 뚫고 그라인더로 돌판을 자르고 화장실에서 주방까지 집안을 새롭게 꾸미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많은 현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음 나는 부분 시간을 줄여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사전 고지를 해서 주민들께 양해를 최대한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게시판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단지 주차장에선 집수리 자재를 실은 트럭들이 수시로 오갑니다.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곳곳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노후된 곳뿐만 아니라 얼마 되지 않은 곳까지 인테리어 공사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서너 집 걸러 한 집씩 인테리어를 한다 할 수 있을 만큼 집 고쳐 살기 붐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집도 노화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해서 집 분위기를 새롭게 하려고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새 집 같은 집에서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공사에 따른 소음이 워낙 커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입니다. 아기가 잘 때 특히 인테리어 공사 소음은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집에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고치고 싶은 부분이 많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인테리어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해 접수된 인테리어 공사 등에 따른 공동주택 소음 인원은 전년에 비해 60% 이상 늘었습니다. 아파트마다 층간소음 방지 안내문을 붙이고 주의방송을 하는 등 분쟁 방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특히 아이들이 그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 수업에 굉장히 지장이 있고 막상 그런 피해가 생기면은 관리사무소에 얘기가 들어오고 또 사무실장에서도 상당히 공사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처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늘어난 층간소음 갈등. 그렇다고 집에 찾아가는 등 직접 항의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폭행 등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층간소음 못지않게 층간소음 보복 문제가 또 매우 심각합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며 위협한다면 형법상 협박죄, 또 물리적 폭행의 정도에 따라서 폭행 및 상해죄, 그리고 상대방의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면 특수재물 손괴죄까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별도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해보지 않고선 고통을 알 수 없다는 층간소음. 이에 따른 피해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웃에 대한 배려와 함께 문제가 있을 경우 관리사무소나 이웃사회센터 등 중재기구를 통해 대화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김인영입니다.